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최민식의 옛 애인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호정이 일본 영화에 출연합니다. 이로써 김호정은 데뷔 후 두 번째로 일본 영화에 출연하게 된 셈입니다. 김호정의 소속사는 오사키 아키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캐치볼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다면서 김호정 씨는 촬영을 위해 4월 말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사키 아키라 감독은 김호정이 지난 2002년 출연했던 수하 노부히로 감독의 히로시마에서 온 편지에서 조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. 캐치볼은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우연히 만난 시각장애자로 인해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. 일본에서 8월 초 개봉 예정입니다. 그때 우리가 참...